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워킹워스 자산운용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7·85 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 법원의 방탄막을 확실하게 구축하였다는 자신감일 것입니다. 일선 방탄막으로 검찰을 장악하였다는 자신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0g으로 한 고위 검찰 인사로 만든 방탄막입니다.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여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즉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인 서울고검장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것은 공직기강 회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켜서라도 검찰 방탄막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절박감입니다. 이선 방탄막으로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를 검찰로 넘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으로서 항공기 해양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아 씨의 핵심 혐의인 항로 변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대법원장 공간에서 한진 법무팀 만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완벽하게 철학을 공유한다고 보여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로남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문제에서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삼성 방탄막으로 공수처가 친정권 사정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켰다는 자신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1호에서 4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여당으로부터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라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을 연출하였으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할 기회를 포착하였다는 판단입니다. 검찰 중립성 0g, 내로남불 대법원장, 일시적인 이미지 희석으로 만든 방탄막이 진정 방탄막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방탄막은 극렬 친문 지지자들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는 높은 장벽이 될 뿐입니다.